엄마는 사람의 덕이 이렇게 관상만 보면 엄마는 사람의 덕이 박해요. 어려서도 부모님한테 유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이 산이만이나 어떤 분란 속에서 내가 항상 마음 졸이면서 살아오셨어야 되고 네. 그리고 성인이 돼서 시집을 좀 일찍 하셨을 수 있어요. 네. 결혼 언제 하셨어요? 24살에. 24살에 결혼도 일찍 하게 된 게 안정이 너무 그리워서 했어요. 네.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엄마는 39 마음곱이 지금 나이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39 마음곱이 빨리 들어오면 7수가 될 수도 있고 37에서 마흔 초반에는 내가 한번 지진나듯이 내 인생에 와장창창창창 깨져나가는 행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살이죠? 저 41. 41. 37에서 39 이렇게 요 상간에는 와장창창창 한번 고비를 넘겼어야 돼. 그래서 엄마가 혼자인 듯 보이나 혼자는 또 아닌 것 같고 주변 저기 밑으로 새끼도 있는 것 같고 새끼가 둘이에요? 네. 하나예요? 둘? 네. 둘. 둘인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 아니면 뭐 남자만 있어요. 남자만 있어? 딸은 어땠어? 지우지 않았어? 지운 적 있지 않아? 네, 엄마 사주에 됐어요. 딸이 먼저 들어왔거든? 그래, 지운 적 있어. 그치. 근데 너무 일찍 지워서 그 성별은 모르고? 네. 그래요. 엄마 사주에는 원래 딸이 있어야 돼. 왜 내가 너 사주에는 분명 딸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줄이 좀 대물림 되는 격이에요. 집안에 줄이 있어요. 할머니, 엄마, 나, 그리고 내 딸까지. 줄이 좀 대물림 되는 세습모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때 할머니는 이거를 이렇게 신주단지 정도가 아니라 조그맣게 불쌍이라도 모시고 빌던 분 그런 가정이셨고 그리고 그 맥이 이어져서 집안의 단지도 있는 형국이에요. 신줄이 있는지 대충은 아시죠? 아니 전혀 몰라요? 네. 뭐 모셨다가 단지 같은 거 이렇게 모셔놓은 거 그게 신주단지고 신줄이야. 단지 모신 건 알아요? 모셨던 네, 들었어요, 건? 엄마한테. 엄마한테? 네. 그렇게 집안의 신줄이 역력하던 집안이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안정이 안 되고, 줄이 안정이 안 되고, 어머니 때부터, 어머니 나이가 한 50 전후반? 그쯤부터는 무언가 이렇게 신줄이 이렇게 다 자손마다 이렇게 건드리는 형국이에요. 자손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런데 우리 엄마 아직까지 나이 모르고 사주 모르고 성씨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엄마한테는 그 많은 형제들이 있겠지만 엄마가 적어도 삼형제? 몇 삼형제야? 삼형제. 삼형제지. 삼형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내가 1순이야. 그 신줄이 내려오는 그 중에서도 내가 1순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환란이 있어야 한다. 기복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지금 41라 그랬어요. 네. 41 이전에 네가 중리산이 큰 산을 한번 넘겨야 돼. 그게 37에서 39 상간에. 혹시 뭐 가정의 분란이라든가 재물이 크게 나간다든가. 그래요? 그냥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 지금 있는 가정은? 지금은 이제 서로 재결합을 했으니까. 재결합했다고? 네. 그럼 이혼했다는 거잖아. 아까 말씀드렸나? 몇 살에 했지? 저 30대 중반쯤 했다가 36, 7에 한 거잖아. 하여튼 언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신랑이랑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인생에 있어서 크게 한번 고비를 넘었어야 된다라는 거야. 크게 고비를 넘었어야 되고 지금 41이면 현재 나이 41이면 닭띠다. 그치? 네. 닭띠기 때문에 올해는 엄마가 몸이 좀 불편해야 돼. 건강상으로 뭐 딱히 병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꾸 깔아진다든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안 나고 마음도 좀 자꾸 깔아지고 우울함도 좀 깔려 있어야 되거든. 우울함도 깔려 있어야 되고 자 신유생까지는 알게 갖고 가자. 신유생 첫 번째 엄마는 나한테 와서 묻고 싶고 들어야 할 얘기가 가정궁이 편안할지 네. 이게 첫 번째였어? 네. 가정궁이 편안할지 두 번째는 내가
돈으로 인해서 조금은 편안해지고 싶어. 그치? 네. 웃지 말고 돈으로 인해서 좀 편안해지고 싶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동을 할까 말까 이게 급하지는 않아. 근데 이사나 어떻게 뭔가 변동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간이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 네. 그치? 이 세 가지가 당신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될 거야.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가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가정 똑바로 있어요 라고 먼저 첫마디에 제가 얼굴 보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 끝에 이런 말씀 하셨죠. 깨졌다가 다시 붙었어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은 괜찮은데 엄마 항상 불안의 요소는 갖고 가셔야 돼요. 엄마 남편의 사주는 제가 믿지 않고 느끼는 바로만 얘기를 하자면 엄마 남편이 조금은 밖으로 정신이 팔려야 하는 사람이에요. 밖으로 정신이 팔려야 한다. 밖으로. 조금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고, 또 그 시댁 문제에서도 내가 대접받고 살기는 어려워요. 시댁에 있어서도. 시댁에서 시어른들이 볼 때 항상 뭐 질타를 하거나, 한번 고비를 넘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시댁에서 이쁘고 예쁘고 이렇게 받고 살긴 어려워. 그래서 이 지금 사시는 양반하고는 자녀가 항상 고리가 돼가지고 고비고비는 내가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고비고비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신유생이에요. 내년으로 따지면 이민년이거든요. 이민년에 원진쌀을 끼고 가요. 원진쌀을 끼고 가. 원진쌀. 무언가 불협화음이 나와야 돼요. 인간사에. 인간사의 불협화음이 나와야 되는데 본인 생일이 혹시 여름 후반이나 가을 정도 돼? 언제 돼? 저 봄이에요. 양력으로 3월 8일. 3월 8일이면 남편은 몇 월생이에요? 양력으로 12월 20일. 12월 20일? 9월이에요. 9월. 9월을 기점으로 둘 사이 생일을 같이 놓고 보면 9월을 기점으로 제가 왜 가을이냐고 물어봤냐면 9월부터 엄마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고비 넘어가느라고. 남편이 몇 살이지? 72년생. 올해 50. GT잖아. 네네네. GT잖아. 이 GT가 삼재수가 들어오는 건 알죠? 아니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이민년에 이제 들삼재예요. 이민년 들삼재고 엄마는 날 삼재라고 해도 신줄이 있고 내가 뭐 삼재수 악재수 아니래도 원래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내 조상의 음덕이 약한 양반이라 사주에 환란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남편 배우자 되시는 분은 둘삼재가 돼버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날삼재지만 날삼재가 끝난과 동시에 해운년의 원진살에 사람의 인간의 불협화음이 또 따라드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분이나 본인이나 운기를 합치게 되면 좋았다가라도 봄이 지나고 하순으로 갈수록 또 서로가 소원해지고 서로가 서운하고 서로가 탓하는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엄마 무조건 종교라도 붙들고 매달리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예전에 왜 이혼까지 갔었어? 신랑이 너무 무능력도 하고 그리고 시댁이 그러니까 신랑이 무능력한데 안 되는 건 전부 제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이쁜 받기 네. 어렵다 그랬잖아. 전부 다 이제 돈이고 뭐고 다 그냥 제가 더 벌고 하는데도 그냥 전부 다 제 탓. 근데 무능력하지만 이 신랑 밖으로도 돌아야 돼. 집구석에 있지 않잖아. 무능력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술도 안 먹고 담배는 피지만 회사집.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밖에 나돌아다니질 않아요. 밖에 나돌아다니질 않아? 이 사람 밖으로 나가게 생겼는데? 안 나가요. 그럼 엄마 두고 보고 가을 돼가지고 밖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지켜보세요. 무당이 쭉 담았는데 그거 하나 틀릴 리는 없어. 담았나요? 그때 가서 근데 고비라는 거지. 고비야. 서로 간에 마음의 벽이 생길 거야. 이제 8월이 지나가고 9월의 접점에 들어서면 두 사이가 지금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어떻게 잘해보자 했던 것들이
서로가 이제 노력하는데 한계점을 느끼고, 어? 서로가 무언가 다시 또 원상태로 되는 듯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엄마 나한테 우리 부부 이제 앞으로 나 결혼해서 다시 재결합했는데 잘 살까 물어보는 게 첫 번째였는데 올해 고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민년에. 내년? 응? 네. 그치 이민년. 지금 신축년이니까 내년 이민년에 가을쯤 가가지고 고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고비가 있을 때 입 닫고 엄마가 입 닫고 정월달까지 후년 개묘년 정월달까지 엄마가 마음고생은 하겠지만 참고 가면 다시 또 그 고비가 넘어가요. 그러면 새끼 때문에 의지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으면 되는 거는 그쵸? 거죠? 근데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아. 이러한 분란 자체가 그 집안에 신출이 오다 보니까 신출이 내려와서 자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엄마가 자손이 자꾸 인간의 환란이 고비고비 주기적으로 차고 들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잠깐 올해는 신축년은 쉬어가는 텀이었으면 이민년 때도 그 고비가 또 온다는 거야. 하순으로. 그래서 8월이 넘어가면서 부터 엄마가 정신 바짝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고 개묘년 정월까지 잘 참고 넘어가면 고비 넘길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또 한 2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비고비 땜을 하면서 넘어가야 돼. 엄마가 각오했지만. 그런데 엄마 자체가 신유생이 진달에 나왔어요. 신유생이 진달에 나와서 부부가 있어서 내가 이혼할 사주는 못 돼요. 근데 이혼할 이유는 항상 유발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혼할 사주는 못되지만 이혼할 이유는 항상 유발이 돼. 이 닭띠하고 우리 그 용띠하고 합의가 나쁘지 않거든요. 닭띠하고 용띠하고는 합의가 나쁘지 않은데 아빠는 쥐띠잖아. 쥐띠는 조금 달라요. 대면 해요. 이질 너무 이질적, 공통점이 없어요. 너무 색깔이 다른 양반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아빠를 떠나서 내 사주가 인간의 환란은 있지만 내가 그렇게 뒤운박 팔자는 아니거든. 이놈 만나고 저놈 만나는 건 아니거든. 그럼 어쩔 수 없어. 고비고비 넘어갈 수밖에. 그리고 생일이 8일이기 때문에 분주해요. 항상 내 일신이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분주해요. 내일 외에 다른 일로도 분주해요. 누가 도와주는 일손 하나 거들어주는 사람 없어. 안타깝다, 안쓰럽다. 안타깝다, 그것도 어떻게 내복이지 뭐. 그래서 항상 일복은 타고났어. 덕은 없지만. 일복은 타고났고 올해는 그래도 내가 돈이 나쁘지 않아. 돈은 막히지 않아 하는 일에 있어서. 올해는 엄마 무슨 뭐 장사해 뭐해. 네 이제. 회사 다니다가 장사하려고 준비하고 지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올해는 그게 나쁘지 않아. 무슨 장사하고 싶은데? 해외 직구 제품 이제 들여와서 제 도매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샐러드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물건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동이 있고 변동이 있어요. 이동이 있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1번 부부관계, 가정관계, 2번 너 돈, 돈 벌 수 있을까요? 돈은 들어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시는 일 진행하시면 한 2년간 길게, 천년만년 길게 보는 장사는 아니야, 엄마가. 근데 한 2년간, 지금부터 시작해서 신유생이 43살까지는 우선 안심하고 그 일에 매진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에 한 43살 후반이나 44살쯤 접어들면 한번 바꿔야 될 거예요. 내가 가는 일을 바꿔야 될 거야. 아니면 잠시 잠깐 스톱해서 쉬었다가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43살까지는 우선 밀고 나가시면 괜찮고. 그리고 이동이 있고 변동이 있는데 우선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바뀌는 이동도 있지만 내가 있는 이 삶의 터전 있잖아. 내가 있는 집의 이동운이 아빠도 삼재수로 역마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사가 내가 딱 꼭 이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이제 내년으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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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도 그렇게 지금부터도 근데 내년 여름이나 하순으로 가서는 그래 지금은 갈팡지팡하지만 그래 하자
라는 결론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동을 주고 변동을 주는 거는 오히려 좋습니다. 네. 이동을 주고 변동을 주는 건 오히려 좋은데 인간의 환란은 내가 고비가 있을 테니까 요 고비 넘어가면 또 44살 가가지고 다시 한번 고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이혼해서 뒤움박 팔자는 아니야. 뒤움박 팔자는 아니고 이런 게 있어. 제가요 조금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어요. 내가 타고난 일복으로 일하고 돈 버는 거는 내가 몸이 힘든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어. 그게 너야, 그치? 네. 몸이 힘든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어. 시댁에서 뭐라 하고 주변 사람이 뭐라 하는 거는 그건 내가 마음이 힘들지 않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릴 수 있어. 나는 시집도 너는 일찍 갔을 거라 했잖아. 왜? 정이 고파서. 네. 안정을 찾고 싶어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 내 남편이 나를 좀 아껴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많이 아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는 한 2-3년 엄마가 잘 참으면 남편도 이렇게 접어 들어오는 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남편이 날삼재까지 들삼재 한번 날삼재 한번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들삼재 한번 날삼재 한번. 기전에는 이제 이분이 적반하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너 속을 몰라주고 너를 답답하게 하고 사는데 내가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열심히 살아도 덕이 없고 원망스럽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이 깨졌다면 정말 이번에는 내가 그랬잖아. 밖으로 돌 수 있다고. 밖으로 돌 수 있다고.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엄마가 마음을 잠시 잠깐 비워주고 두 눈을 질끈 감아주면 돼. 알라고도 하지 말고 볼라고도 하지 말고. 알라고도 하지 말고 볼라고도 하지 말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문제화시키고 따지고 들고 결론을 내리려 그러면 큰일 나요 엄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번에 대한 답은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